네? 에, 엄마. 내일요? 에, 알았어요. 저 엄마가 내일 형네 신혼여행 갔다 온다고 내일 와서 좀 준비 좀 하라는데? 뭐든지 말든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래? 아, 좀 봐주라, 어? 아, 뭐야, 싫어. 안 간다니까. 혼자 가. 한번 봐줘라. 와, 방 근사하게 꾸몄는데? 어? 난 뭐하니? 비행기 도착할 시간 다 됐는데. 빨리 가봐. 내가 해준 거 하나도 없다. 난 도배만 새로 해줬을 뿐이다. 저 어서서 손 놀려라. 아야야, 이거 너는 공항에 나가봐야 되잖아. 제가 갔다 와야 돼요? 아이, 저기 공항 버스 타면 바로 여기 코앞인데요. 그래도 그러는 거 아니다. 아, 마침 일요일인데 네가 마중 나가면 기분이 얼마나 좋겠니? 형제 간의 우애가 이런 때 돈독해지는 거야. 알았어요. 갔다 오죠, 뭐. 그래. 어머니, 저희는 신혼여행을 외국으로 못 가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금 따지자는 거냐, 너? 아니요. 내가 너집안 사준 것 때문에 그러는 모양인데, 너희 5년 동안 먹고 자고 입은 건다 무슨 돈이냐? 그건 계산에 안 넣는 거니? 너네 월급으로 먹고 자고 남은 거 5년 동안 모으면은 그지 전세금보다 많을 줄 알아? 어머니, 절 받으세요. 아이고, 아이고, 저를 무슨, 아이고, 아이고, 그래. 어머니, 건강 괜찮으신 거죠? 아이고, 그럼. 난 신혼여행 가서도 매일 같이 안부 전화하고 고맙다. 아유, 고맙기로 엄마 당연한 거죠. 엄마, 이 사람이 엄마 병나면 어떡하냐고 얼마나 걱정하는 줄 알아요? 그래. 배고프겠다. 어서 그 대충 옷 갈아입고 나오너라. 아니, 넌 뭐하니? 상 차리지 않고. 형님, 반지 참 이쁘네요. 목걸이랑 귀걸이도요. 그래? 저기 몇 부예요? 1캐럿이죠, 어머니? 응, 그래. 아이, 그거 내 반지 다시 세팅해 준 거다. 어머, 우리 형님은 참 좋겠네요. 전 다이어에 다쳐도 구경 못 해봤는데. 아이, 그거야 너희들이 간소화하기로 하면서 그냥 뭐 커플 반지인지 뭔지 그거 하나만 하기로 했었잖니. 그 얘기 또왜 꺼내? 너무 부러워서. 식사 차릴게요. 또 왜? 나 다시는 그집안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금지 때문에 그래? 걱정 마. 내가 그거보다 더큰 걸로 사줄게. 나 바보 아니니까 그딴 소리 딴데 나가서 하시지. 가정비 뭐야? 힘든데 들어가지 그래? 아니야. 아, 야, 그러다가 잘못이라도 되면 어떡하려 그래? 그냥 들어가서 누워있지. 모르는 소리 하지 마요. 뭐가? 눕기는 어떻게 누워? 오늘은 여기가 훨씬 더 편해. 그러니까 들어가는 소리 하지 말아요. 카운트 볼 사람 없어서 내가 있어야 한다고 했단 말이야. 그래. 알겠다. 그럼 나 잠깐 나갔다 올게. 너 카지노 가는 거 알지? 시끄러! 돈 뗀 지가 언젠데. 아, 빨랑빨랑하지 않고 뭐하니? 언제 저 무치그러려고 그냥 그렇게 꾸무럭거려. 저 하느라고 하고 있어요.
정 그러시면 형님 불러서 같이 하려고 하세요. 아 가게 때문에 바쁘대잖아. 그리고 꼭 그렇게 배부른 사람 부려먹어야 되겠니? 아이고. 저는 요나 가지고 배 잔뜩 불러가지고 너 혼자 명절 음식 다 했는데요 뭐. 너 시애미한테 그렇게 꼬박꼬박 말대꾸를 해야 되겠니? 전 그냥 있었던 일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어서오세요. 어머니. 형, 축하해. 아 그래. 고맙다. 축하드려요. 아, 예. 축하해요, 형님. 네. 미안해, 동서. 뭐가요? 아이고, 아, 미안하긴, 아들랑 뭐가 미안해. 아, 당연히 축하받을 일이지. 그래지, 어머니. 아이고. 동서도 아들 하나 더 낳아. 아유, 걱정 마세요. 저 별로 낳을 생각 없거든요. 아니, 너. 저기, 어머니. 저 민우네 들어가는데 그냥 같이 들어가시죠. 예? 종일 힘드셨는데. 아이, 아니야. 힘들긴. 아, 애미가 돼가지고 이것도 안 하냐. 예. 아이, 그래도요. 저 혈압도 높으신데 그러다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이 정도는 끝도 없어요. 저기, 너희들 둘 먼저 들어가라. 난 더 있다가 애기 얼굴 좀 더 보고 들어가마. 네? 너 그냥 왔냐? 꽃 사가지고 왔는데요. 아이고. 밑반찬 몇 가지만 해와라. 아까 보니까 그냥 아무리 산모지만은 달랑 미역국에 그냥 반찬이 너무 없더라. 저 못해요! 아니, 저, 누나!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누나야. 누나야. 너 미쳤어? 그래. 나 미쳤어. 지금 열받아서 머리 돌아버릴 것 같으니까 나 건드리지 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사람을 차별 대우할 수 있어? 나도 우리 집에 가면 귀한 딸이야. 나 대학도 나왔고 직장도 다녔거든. 근데 내가 뭐가 모자라서 이건 해자도 너무한 거 아니야, 정말? 야. 이건 나. 이거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날 우습게 알고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어머니께서도 날 차별 대우하시는 거라고. 야, 뭐가 어쨌다고 이러는 건데? 나 유나 낳았을 때 나한테 어떻게인지 기억 안 나? 제왕절개도 못하게 우기면서 결국은 고생해서 낳게 하고 퇴원도 해도 친정에도 안 보내주면서 삼칠을 넘게 누워있는다고 빈잔 주고 산모한테 손님이 왔는데 나와서 인사하지 않았다고 구박하고 내가 그걸 왜 다 참았는데 왠 줄 알아? 우리 엄마처럼 이혼하지 않으려고 엄마 닮아서 그렇단 소리 듣지 않으려고 아직이요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럼요. 예. 어떻게 된 거야? 전화도 안 받고. 또 정선 갔다 온 거지? 말해봐. 또 다 날린 거야?